and sit down.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쏘가리 낚시에 다녀왔습니다. 2022년 4월 전라남도 곡성의 쏘가리 낚시 기록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동행은 낚시춘추 고정필자로도 활약하고 있는 이병철 시인입니다. 어둠을 뚫고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새벽 노을, 세피아색으로 물든 여명과 함께 캐스팅을 시작했습니다. 오, 야, 역시. 그런 것 같더라고, 저 아래. 그래서 물고래 좀 계속 물고를 찾느라고 나도. 오야! 깜짝이야. 아이, 아이. 입질인데? 바늘이, 그니까. 이 바늘이 트래블 훅이 아니라, 이 바닥 걸리지 말라고 그냥 트윈 훅이다 보니까 잘 안 걸려. 루어로스트 하는 게 싫어서, 싱킹 미노에는 트래블 훅을 떼어내고 트윈 훅으로 다 교체 놓고 사용을 합니다만 이날따라 이게 나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쫓아왔다. 요만한 쏘가리. 루어를 교체했습니다. 처음에 사용하고 있던 게 듀오의 류기 60S 이거를 국산 NS어비 55S로 바꿔 달았습니다. 역시 훅은 트윈 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루어입니다. 아, 미노우지만 바이브레이션 같이 보디가 납작하죠. 제가 이런 형태 미노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 참, 입질인데. 역시 바닥에 닿아도 잘 걸리지는 않아서 참 좋은데, 하참, 오늘은 쏘가리도 안 걸리네요. 걸린 쏘가리도 자꾸 떨어집니다. 야, 아이고, 또 떨어졌다. 아, 여기까지 와서. 뱉는 게 보이네. 아, 나, 정말.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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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지금. 몇 번째야, 도대체.
트래블 훅을 써야 되나. 아니, 아유, 또 떨어졌어. 미치겠네, 이거, 정말. 아, 에? 바늘 탓인데? 우와, 이번 이 속은 한 뼘 넘었다, 여기서. 아, 벌써 몇 마리째야, 이거. 재밌다. 입질은 자꾸 오는데, 떨어지네요. 으쌰, 걸었다, 이번엔 진짜로. 아이씨. 사이즈가 된다, 이거. 이야, 그래도 30 넘는다. 조금 물가로. 잠깐만. 고기 조금 넣어주십시오. 또 입질이야. 저 얕은 데서 이 턱 쥐는 요 자리를 탁 넘어올 때 무는구나. 예. 아. 알아, 동해. 있을 거예요. 거긴 동네 사람. 어, 얘 또 걸었어. 나이스.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이것도. 오, 야, 쳐박는다. 야. 오, 얘는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이상한데? 사이즈는 작은 게? 어, 빠졌어. 큰일 났다. 안 돼. 우후. 이 사이즈 조금 더 커. 끌어올린 녀석도 바로 떨어집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트윈훅을 사용해도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봅니다. 앞으로 트윈훅 사용을 재고해 봐야겠습니다. 아야! 입질. 딱 똑같은 그 자리에 항상, 요 얕은 데에서 요 물골 요 경계선. 아주 이제 자잘한 놈들이 붙어 있는 모양이. 다섯 마리나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한 2cm씩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뭐야. 오. 역시. 오. 오, 이건 40 넘는 거 왔다, 드디어. 야, 역시 드디어. 야, 이건 크다. 진짜 크다, 이건. 제대로 됐습니다. 딱 좋아. 아니, 지금 이 배경이 참 멋있으니까. 너무 근데 요걸로도 한 장만. 오케이. 더 성공인데요. 진짜로. 아, 좋다, 씨알. 이건 오늘 낙점입니다.
훌륭한 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7피트짜리 제가 만든 낚싯대입니다만 브랭크는 과거의 명품이었던 지루미스, IMX나 GLX 만들던 브랭크를 사용했습니다. 몇몇 조우들한테 만들어준 일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건 역시 좋은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해도 좋은 건 좋습니다. 20년 사용했는데도 아직도 멀쩡합니다. 낚싯대는 조행 후에 손질,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낚싯대 20년 지나도 멀쩡한 거 바로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생활하실 때 총기 수입 해보셨죠? 그 수입이란 말은 일본 말로 그 데이레라는 말, 그 함자 그대로 그냥 읽은 건데 그 뜻이 손질, 뭐 잘 보살핀 이런 뜻입니다. 낚싯대도 똑같습니다. 사용한 릴은 구식 릴입니다만 마미야 오피의 에이펙스 600번이라는 릴이에요. 뭐 과거의 명품이라고 해야 되나. 3년간 만들어지다가 회사 자체가 없어진 그런 릴입니다만 요즘은 뭐 아는 분이 많지 않은 릴이겠습니다. 특징이 이 가운데 메인 샤프트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릴입니다. 원줄은 P0.6호? 0.85였던 것 같고 아마 듀엘 거였던 것 같아요. 목줄은 프로로카본 1.2호, 1.5호였던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섬진강까지 가신 이병철 시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